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합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인생 내 인생의 절대 목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한눈에 상대에게 반해버린, 그래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구석구석이 다 이쁜 거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만 다 보입니다. 갓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 중에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연애할 때는 뭐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서로 죽자 사자 그냥 사랑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눈에 신 콩깍지가 어느 날 벗기질 날로 와요. 어느 순간에 거치게 돼. 그렇게 서로가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때부터 결혼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 개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런데 자, 이와는 달리 한번 콩깍지 씌어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콩깍지가 있습니다. 그 콩깍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여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최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이 삶이다.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히브리적 사고로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말은요, 뭐 지식적으로 내 안다. 예수 그리스도 뭐 불신자도 알지요. 뭐 예수가 뭐 십자가에 죽었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뭐 뭐 부활했다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안다, 그 안다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 사고로서 여기서 표현할 때 안다는 뭐냐,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무궁무진하게 체험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막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 고백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콩깍지를 씌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그렇게 고생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고, 도리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정말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콩깍지가 확 끼우니까 흔들리지 않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 뭐요,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들, 그 세상에서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가치 있는 것들, 그렇게 귀한 것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래. 그 다 서론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도만이 자신의 전생을 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적인 것 모든 것 눈에 보니 이것 다 서론적인 것. 이거 다 배설물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절대 목표를 했다. 절대 가치를 말하더니 이제는 절대 목표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 생을 들여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무한 도전해서 그렇게 이제는 이 절대 목표를 세운다. 절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절대 목표를 세우고 믿음에 도전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세우는데 올인 집중하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되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붙잡힌 삶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상태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잡혀버렸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속에 그야말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달려간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 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아주 죽여야 될 그런 인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에 못 박아 사형선고 내렸습니까? 사형선고의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죄예요. 왜 신성모독죄입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이런 신성모독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는 사람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거 보통 죄가 아니요.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처럼 신성모독죄라.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예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이거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감히 자기들이 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만 나와도 벌벌 떨면서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있다라는 소문이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길거리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충격받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편견, 선입견, 많은 신학적 지식 확 다 무너져 버렸어.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어요. 너무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깜짝 놀랐어요. 그 빛이 비치는 순간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빨리 가라. 집가라 안 그래 다소에 가면 그게 지금 사울이 있다. 아우 사울 사울은 예수님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선 아주 못된 사람인데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 가가지고 3일간 팀장에 가는 중에 눈이 확 밝아지죠. 눈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눈이 회복된 이 사울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눈이 딱 열리니까 첫 번째 한 행동이 적시로 그래요. 바로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어. 이 바울 성격이 보통 성격 아니에요. 예수 핍박하는데도 대단했지만은, 그냥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예수 만났으니까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잡아진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전파하게 됐어.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분노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당히 증거를 하고 만났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사람의 아들은 누구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가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이것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당혹해 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미쳤어 지금. 예수님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바울 저거 죽이자. 바울을 잡아 죽일 공모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변화가 큰 유대 사회에 충격을 주었어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런 회심과 변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발생한 사건 이후에 30년이 지난 지금 사도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체험과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말씀을 많이 체험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3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소통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과 깊이 소통한 그런 인물이 없어요. 이 신약에 와서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그렇게 교제했던 분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녔다고. 교회 한 몇십 년 다녔다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도 없고 그야말로 바울처럼 이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은 속통만큼도 없고 그렇습니까? 교회 다는 것이 지겹습니까? 언제부터 문둥이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졌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30년을 믿고도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고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 그 속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그리스도 고난을 말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말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언급한 후에 부활을 말하는 것 정반대로 바울이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게 나한테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왜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문제 사건들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 이부 장로님 그 기도한 장로님 다 젊은 장로들이잖아요. 하고 나는데 듣기 드는 얘기로는 아 예언계 나간다고 학생들이 막 수학 하고 나는데 아, 반 이상이 나가버렸대 그냥 어느 소문 누가 집어넣어가지고 응? 그 막 그냥 누명선이단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학생 나고 학원 운영이 어렵다 뭐 그런 적이 있어. 삼부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은 그야말로 막 하나님 앞에 미리 막 될 것만 하나님 드리는 이게 무슨 헌신이에요 이게.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영생의 기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와 기쁨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부활신앙을 힘입어서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활에 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부활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 아 예수가 부활했다.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부활에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서 전생물을 향하여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계시면서 그새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사역이란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노력으로 내 인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자,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막 성령 충만했다가 언제나 직분 따라서 열심히 받은 어느 날 갑자기 힘 다 빠져가지고 어디 숨어 있습니까? 어? 하나님을 떠납니까? 예배를 떠납니까? 있을 수 없는 게 그 처음부터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요, 한번 체험한 그분을, 내가 청년 때 체험한 그분을 지금까지, 아멘? 지금까지 일심든 지속. 그래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시리라. 청년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시리라. 세임을 주신다니까요. 보세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질 때 다 배신했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 단 한 명도 배신자 없어요. 모두 다 직진입니다. 전진했습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왔냐? 순교까지 갔어요. 순교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드리는 데까지 가서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무슨 베드로가 인기가 좋아서 베드로가 급정이에요. 배신자예요. 무슨 자기가 뭘 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237 우리가 뭐 합니까? 237 우리가 무슨 237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우리 지금 지역보험만 못하는데 237 합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신다.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가 뭐 이런데 우리가 이렇고 우리 행패 이렇고 우리 환경 이런데 내가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 집이 이런데
그걸 말하지 마세요. 부활의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절대로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그랬어요.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뭐요? 기독교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현재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이런 예수 오실 때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은요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습니다. 뽑을 때 자격이 뭐냐? 사신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랬어요.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증거할 사람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 내용이에요. 계속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했어. 이 부활 메시지가 선포된 현장이 어떻게 돼요? 3,000명, 5,000명이 확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산 증거가 일어났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부활절만 부활절,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권능을 부여받은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부활의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다. 아멘. 자, 이걸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낙심하게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뭐 봉사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 전도도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선교도 여러분 힘으로.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아무 어려움 없어요. 뭐 어려워요? 아이고 나 힘들어서 나 뭐 올해는 좀 쉬고 싶어. 쉬세요. 쉬어. 처음부터 안 했기 자기가 했기 때문에 성령 도움 인도 못 받고 했기 때문에 힘들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바울처럼요 항상 힘을 주십니다. 기뻐하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사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붙잡힌 바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푯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푯대 신앙입니다. 푯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알아간다, 달려간다. 이 두 가지 영적 자세. 알아간다, 달려간다. 신앙생활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기록된 달려간다. 이 말은요, 단순히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은 달려간다 이 말은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100m 달리게 하잖아요. 100m. 마치 100m를 달리게 하는 이 주자가 오직 결승점만 봐. 결승점이 보이잖아요. 결승점만 바라보고 하, 그냥 힘차게 달려간 것을 여기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마라톤 같은 거는 뭐 구경도 할 수 있어요. 때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물도 마시고 하는데 100m는 물 마실 시간 없어요. 뭐 옆에 뭐 광경 구경할 시간 없어요.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전력 투구한다. 이 신앙생활 자세가 그래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좀 반박자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 살아왔습니다. 느릿느릿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부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냥 신속 정확합니다. 그냥 팍팍팍 지나갑니다. 그냥 바울은 저보다 더 합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고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 건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건 헌신, 달려간다 말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명 건 믿음의 헌신을 한 자에게 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 바울이 보통 상급 받습니까? 2000년 동안 바울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울이 바울 아들. 2000년 동안. 이게 이 지상의 보통 상급입니까? 천국에서 보세요. 그야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순교했지. 전도자지. 인류 최고 공헌했지. 얼마나 하나님 상급을 본인의 고백처럼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복음 위에 살면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 축복 주신다고.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걸 제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오빠잖아요. 아멘. 영원한 삶을 구세라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입고 사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따라서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상급 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은 천국에서 상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다릅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평생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고 산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상급이 다릅니다. 당시 헬라 이 세계에서는요, 이 경기가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금도 하는 올림픽이 시작되고 아테네가 이 헬라예요. 헬라가 현장이에요. 센터. 그게 시작되죠. 그때 경기할 때 수상자 이름을 딱 부르면 우승자는요, 높은 단상에 올라갑니다. 높은 단상에 올라가면 바울이 이걸 기록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예요. 월계관을 딱 세워줍니다. 월계관. 매일 월계관을 딱 세워주거든요. 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이걸 지금 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 다 아니까 이 말 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경주가 끝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실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뭐요? 이 상을 위해서 믿음에 전력 질주한다. 전력 질주,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자세, 사역하는 자세가요. 달리는 자처럼 상급받을 자처럼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자처럼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종교인처럼 생명 없이 그렇게 사는 자처럼 그래 살지 마세요. 늘 언제나 봐도 생명이 넘치고 사도 바울이 뭐요? 언제나 충만했잖아요. 늘 믿음의 전력 질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자신이 실제 이런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예비된 상급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들 많고 뭐 전국과 세계에 교회 있지만은 지금 많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다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정말 동기 목적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에 헌신한 교회 많지 않습니다. 또 복음 아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복음이 뭡니까? 몰라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뭔 뜻입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몰라요. 구원받는 축복이 뭐며 불신자는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몰라요. 성경적 근거로 영접시켜 보세요. 영접 못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복음의 바탕 속에 헌신한 여러분이야말로 지구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신 그 헌신에 대해서 상급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기로 내가 부정한다, 내가 장로한다, 내가 말장황이에요. 그거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동기, 자기 계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습니까? 계속 교회에서 망하는 거예요. 정 장로하고 망하는 겁니다. 목사하고도 망해요. 선교사하고도 망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습니까? 난 네 모른다. 아니, 내가 주의를 기수조차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급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봐도 순수해. 아무리 봐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 거 그거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거 외에는 뭐 통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사역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기대하세요. 사도 바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직분 맡은 우리에게도 부르심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의 인물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전제하는 말씀이세요. 그 전제가 뭐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과 상이에요. 자, 믿으라. 믿고, 믿음으로 시작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믿고 이래라. 그러면 상을 받을 것이다. 상 주신다니까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의 유익을 주면 그 돈아서 주잖아요. 상을 주잖아요. 알아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인물들은 그야말로 늘 이 특징이 믿음으로 영원한 상급, 분명한 믿음 이것이어야 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13절에 밝히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얘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에 잡혀 있지 않다고. 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자랑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바울이 무슨 과거에 뭘 잘해서 상관없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내가 지금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그래야 돼야 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자꾸 옛날 걸 생각해. 자꾸 과거를 돌아봐.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가면, 뒤를 돌아보면 자꾸 빼게 빼.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과거에 뭐 잘못했습니까? 과거에 좀 잘했으면 그 상급 다 지나 다 과거야 다 끝났어. 오늘이 중요해. 아멘. 오늘이 중요하다고.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이 좀 불행한 사람,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도 과거에 잡혀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자. 과거 어제 거 지나 어제 거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의 거.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것 붙들고 있으면요 교만해. 과거에 내가 왕년에 말이지 왕년에 이루어진 관계 이거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요. 또 과거에 실패한 것 붙들면요 사람이 좌절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실패한 것 이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어. 오늘 새날이야 새날. 새로운 날 주셨어요. 새로운 뭐 어제까지 다 지나갔어. 뭐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어. 오늘 새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과거형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인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명상으로 회복한 존재로서 이제는 과거에 내가 복음 없을 때, 언약이 없을 때, 내가 이 정말 복음 체질 안 됐을 때, 그거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과 앞으로의 삶,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푯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무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무한 도전하세요. 응? 과거에 잡히지 말고.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날 넘어게 앞에서 두고 말했지 나의 늙을도 내가 갚을 거야. 그 며느리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계속해서 막 싫어 미워한다. 그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거 하게 안 해요. 그런 서론 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고. 그냥 다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도도다. 미래지향적인 무한도전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지난주 별세했습니다. 자본금 500만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재계 순위 2위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을 써가지고 단시간 안에 100만 부가 팔리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계 경영, 수출 신화를 쓴 주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니까 그야말로 대우그룹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폭락, 폭락, 부도 나버렸어. 국가에 심지어 큰 위기를 가져오겠어. 생전에 그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쪽잠을 잤다 그랬어. 쪽잠. 여러분들 한 번씩 그 나오잖아요 뉴스에 공항 대합실에서 뭐 그다음 비행기에서 뭐 무슨 이렇게 쪽잠을 자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년에 3분의 1을 해외 개발 쪽으로 해외 가서 그렇게 살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평생 뭐요 앞만 보고 사업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엄청난 빚더미 몇 조를 빚을 지고 못 갖고 갔습니다. 세금 못 내고 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평생 앞만 보고 성취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데 표대가 뭐냐는 얘기예요. 목표가 뭐냐는 얘기예요. 표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향해 달리느냐.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성공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보세요. 내 성공하기 위해서. 자고로 국회의원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김성태 의원부터 은혜 받는 거 본 적 없어요. 표 받으러. 와서 앉았다 얼굴 내밀고 표발 인사하고 갑니다. 그다음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다음 성당에도 갑니다. 표 있는 데 갑니다. 나중 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돈 물질 이근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부자들 보세요 결말.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다 성공 내 성공이야
다 교도소 내지는 다 망하고 다 병실로 다 자빠졌지. 죽도록 했는데, 죽을 평생을 했는데. 자, 우리 인생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목표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인생 절대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우리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가정을 하시는 인생 최대 목표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 건당이라는 목표 알아서 여러분이 참 올인해서 힘차게 선교할 수 있도록 아멘. 케냐에 지금 김동일 선교사 오늘 또 사진 보냈어. 오늘 아침 보냈어. 지금 5층까지 이렇게 확대된 뚜껑을 못 덮었습니다. 뚜껑을 돈데 얼마 듭니다. 뚜껑만 덮으면 된다는데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지금. 이게요. 이게 인생 절대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에 무한 도전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절대 목표인 줄 알고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